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하 19도인 게 우리 장 본부장님의 의상에서 확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곳은 영하 한 23도 되나요? 어제 제가 네. 이제 그 새벽에 아니 퇴근 어떻게 하셨어요? 방송을 갔다 오는 바람에 네. 그 추위가 지금까지 전달돼갖고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네. 밤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은 도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사고도 네.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장고부장님은 다행히 잘 퇴근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말 그대로인데요. 네. 새벽까지 퇴근 못 하신 분들이 많고 네. 그 도로가 얼어붙어갖고 저도 눈을 쓸면서 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어제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벽까지 못 들어간 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차를 네. 버리고 네.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다고 차를 하는데 차를 버리고 한 분도 계시고요. 진짜. 네, 맞아요. 네. 저도 네. 막 영상을 통해서 차가 일자로 가야 되는데 막 옆으로 내려가고 막 그런 영상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이제 새벽 이후로는 주요 관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제설 작업이 됐고 보니까 여의도에 눈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의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예, 여의도 안에서는 네. 아직 눈이 좀 안 치워진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좀 눈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영하 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차량에 찍힌 온도만 해도 영하 16도까지 찍히던데 뭐 겨울이 추워야 겨울인 거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듯 겨울이 많이 추워야 이제 이런 벌레들도 다 죽고 그래야 이제 봄에 또 건강하게 새싹도 피어나기 때문에 예, 추운 겨울에 대해서 또 많이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또 우리 시장이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장 보면서 또 온몸을 또 마음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일단 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나스닥 지수는 좀 음봉 흐름이 보였지만 다우 지수가 또다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그 의회를 약간의 그 이제 불법 시민분들이 가져갖고 이제 막 네,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조지아주의 선거는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이어지면서 어제는 S&P 500과 다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역사상 최고치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50대 50이거든요. 50대 50인데 이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냐면 부통령이 지는데 부통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약간의 그 향후에 상원도 역시 민주당 장악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이고 하원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들은 약간 좀 고생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술주가 되고 빅테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종목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지금 이제 주식 히트맵을 놓고 보더라도 대형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도 3% 이상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주가가 8% 넘게 하락하는 등의 주요 기술주들의 팡주 중심으로 한 하락세를 보여서 나스닥 지수는 약세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S&P 500과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상원 하원이 모두 이제 민주당 쪽으로 키가 넘어가면서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더 부양책에 힘이 실리겠다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런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이나 이제 뭐 법인세 관련해서 좀 규제와 압박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섹터별 움직임을 봐도 확연하게 이러한 시장의 반응이 모두 함께 나타나는 시장이었어요. 어제 금융주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네요. 아, 금융주가 4%가 넘어갔다고 네. 상한가 느낌인데요. 네. 일단 금융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시겠지만 재정정책을 막 피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3월 이후에 첫 번째 처음으로 1%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경제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소재 에너지 같은 것들,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완벽하게 그 블루 웨이브 쪽 가까운 종목들만 올라갔고요. 철저하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 웨이브가 아닌 것들, 특히 기술주인데요. 기술주가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이 우려가 되면서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도 5%가 빠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기술주라고 분류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어제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었던 어제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는 이 가운데 또 3.9%의 높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작은 종목들의 약재는 지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대형주가 주춤해도 이러한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일부가 뭐냐면 2,000달러를 지급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현실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 2,000달러를 지급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그만 기업들이 덕을 많이 보거든요. 재정 구성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까라고 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라고 좀 반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네.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전체를 모두 장악을 하면서 압승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밤에 나갔지만 방송에 막 댓글이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럼 본부장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를 팔아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뭐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폭망한다 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시장이 뭐 10% 20% 빠진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 선거라는 거는 그들 그날의 국민들이 뽑은 거고 그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해서 뭐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죠. 그렇지만 실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기술주가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지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기술주가 좀 비쌌다 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봤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이 블루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려보다는 기대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일단은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 세넥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일단은 블루웨이브가 되면 법인세 인상을 할 거다. 지금 21%, 28%를 올리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거 발표 후에도 S&P 500이 10.8%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이후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 전에 뭐 우려가 나오는 거지 선거 끝나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루웨이브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 재정 부양책을 확대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어떤 그 실업자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나쁜 거는 세금 인상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음 장 보니까 탐도 의견을 제시했네요. 예, 탐 이사회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게 되면 오히려 추가 부양책을 많이 펼 수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좀 호재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할 때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경기 민감주 뭡니까 경기 민감주가 금융주,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치주,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역시 금융주가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 재정부양책 피해에 대한 막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금융주의 또 하나의 호재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왜 상위 50종목에 금융주가 없냐 이거죠. 여러분들 금융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해 관심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그 매수 상위 종목에 계속 없어서 우리 정보 부장님이 늘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분배에 금융주 관련한 종목이 없다면 관련한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움직임을 ETF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 이제 조 바이든 당선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관련된 맞습니다. ETF인 대표적으로 ICL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상 최고가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인데요.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또 클린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제 ICLN이 무려 7%가 넘어가는 ETF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굳이 클린 에너지가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건 큰 하나의 또 하나의 일단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무조건 가져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클린 에너지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바로 인프라인데요. 이어서 인프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ETF가 심볼이 페이브거든요. 페이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요약하면 바이든 이런 거죠. 바이든의 인프라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플러스에서 아시겠지만 재정 부양책을 많이 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약간 여기는 소개가 안 됐지만 그 마리아나를 좀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제 은근히 마리아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관련된 종목군이 또 포함되어 있는 ETF 어제 사상 최고가인지를 나타낸 부분 함께 봤고요.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서 또 다시 사상 최고가 기록한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중 네. 774달러.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수하시면서 이제는 9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외국계 증권사 분들이 도대체 테슬라하고 대한민국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 1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 같은 분들은 원래 과거에는 지수했던 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540에서 810달러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이 되게 되면 생산 대수가 380만 대가 아니고 520만 대다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한 분들이죠. 앞으로 9년치를 내다보고 있는 그 해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차를 많이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높은 점수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많은 경쟁 기업이 있지만 찐 기업은 테슬라라고 얘기하는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시는 보자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810달러는 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인 경우에는 1200달러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천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목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슬라. 천슬라의 움직임이 올해 안에 지금 올 초기 때문에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또 보유 주식수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오르면 좋겠죠. 잘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베런즈가 선정한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 탑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 어떤 종목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희가 지금 올 초에 여러 가지 뭐 탑10 뭐 주목할 만한 섹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올해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탑10에 선정된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 있나요? 네, 보시면 빅5의 중에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이죠. 알파벳, 그리고 애플이 선정이 되었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본부장님과 이 교수님의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 버크셔 해서웨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카콜라, 그리고 이런 전기장비 기업인 에이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골드만삭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및 미디어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그레임 홀딩스도 있고 지금 메디슨 스퀘어 엔터테인먼트, 워크, 뉴머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탑10 종목에 방금 확인했었던 테슬라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보이긴 했지만 기대될 만한 종목에 지금 알파벳이 1위로 잡혔습니다. 이 구글, 알파벳에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현재 구글에 있어서 가장 큰 매출을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광고 카테고리인데요. 여행 산업이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고 여행 산업이 발전이 된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광고 수익에 있어서 구글이 가장 후회를 받을 기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구글, 알파벳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색,
그리고 유튜브, 클라우드 컴퓨팅, 안드로이드 등 같이 굉장히 안전하고 혜자를 가진 그런 포트폴리오와 함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 여력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BC 캐피털의 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 PER도 굉장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15%에서 20%에 가까운 그런 상승 여력을 가진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월 5일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880에서 $2,05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현재 주가와 평균 목표 주가치를 봐서 그 갭이 상당히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구글의 평균 목표 주가와 지금 주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주목할 종목 1위로 올라와 있는 알파벳, 구글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2위로 집계가 된 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월가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이제 알파벳 못지않게 어제 시장에서 3%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어떤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폰 12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재택근무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M1이 장착된 그런 맥북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포드도 굉장히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지금 피트니스 플러스가 이렇게 포함이 된 이런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프벤처스의 진먼스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자기가 바라본 빵 종목 중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네,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종목군이나 섹터에 많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의 제품 가운데서도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도 이제 어제 조정 그리고 최근에 $138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보이면서 $126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3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 지금 없어서 판매가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폰이고 실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그 국내 뉴스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 점유율이 원래 삼성이 좀 높았거든요. 점점 시장이 줄어가면서 애플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플에 대한 어떤 생태계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은 지금 원래 애플은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었지 스마트폰을 많이 팔려고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서비스 부분 매출까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가 전망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 김 PD께서 말씀하셨지만 3조 달러요? 그것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뭐 애플의 기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플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정말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 많은 애플 유저들이 소비하게 되는 그 서비스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 종목 애플 봤고요. 3위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나요?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깔끔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본부장님 네, 최애 종목 본부장님, 엔비디아 아니었어요? 예, 예,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1,450억 달러 갖고 있고요. 이 현금을 가지고 수많은 기업 인수하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불만들이 뭐냐면 왜 배당을 주지 않냐는 건데 다 모아서 현금을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그 배당 안 주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철도 회사 같이 상당히 조금 그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주도 많이 있고 이분의 어떤 그 해안은 누구 따라올 수 없는데 실제 지금은 일단 경기 민감주가 좀 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항상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미는 그런 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나온 게 있지만 뭐 만약에 지금 조금만 더 좋아진다 그러면 3분기에 자수증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죠. 많이 자수증 매입을 원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주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 IB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올해는 조금 더 성장주가 아닌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버크셔헤이스를 매수하는 걸로 해서 마치 ETF처럼 매수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다음 BRK 꼭 B만 보지 마시고요. 돈이 많은 분들은 BRK A도 있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3억 매번, 5천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번 네. 버크셔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네. A주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장모부장님 올해 하나 정도 매수하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 일단은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A주가 되게 비싼데 예관영하는데 네. 실제 탑 50 종목 안에 A주가 30위권 내에 있습니다. 국내.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 국내 있습니다. 누가 아니 돈이 뭐 3, 4억 없는 분이 저 앵커님 없으세요? 3, 4억 집에? 아니 뭐 다 있죠. 예, 다 있죠. 꿈속에 있어요. 네. 꿈속에.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 A주 사신 분들 예, 더 많이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예, 우리는 B주 사도 충분하니까 예, B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워런 버핏 얘기하면 사실 이 기업이 같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4위 종목으로 집계가 된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나온 이유가 궁금해요. 네, 경제가 재개된다는 가정 하에 가장 수혜를 입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카콜라인데요. 매출의 50%가 사실 이런 식당이나 스타디움, 그리고 집 밖에 있는 그런 뭐 곳에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가 그쵸. 되는 것인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을 보이고 있고 만약 경제가 재개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수요를 더 크게 입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배당이 3%대인데 혹시 이 코카콜라의 배당금이 얼마나 계속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인상된 건가요? 58년입니다. 58년이요? 58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준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매출의 75% 정도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도 계속 주목해봐라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가 제일 좋다고 했을 시에 코카콜라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안전하고 배당금도 잘 주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펩시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쵸.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냥 넷인컴 마진이라든지 인컴 마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펩시 같은 경우에는 10%대인데 코카콜라는 25%대로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코카콜라가 마진율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톤이라는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이톤이라고 하시면 그냥 신재생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확장에 가장 수혜를 입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기 장비, 저희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같은 그런 제품들 만드는 그런 제조 기업이고요. 매출의 40% 이상이 그런 전기 장비를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전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력 소비량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배당률도 2.5% 정도 되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8위 종목도 코카콜라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 재개하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테인먼트주 관련해서 굉장히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이제 다시 한번 경제가 재개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만 하더라도 정말 콘서트도 가고 싶고 정말 경기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은데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 같은 모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경기장이 바로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인데요. 그곳에서의 2021년에 예약률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높은 그런 수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을 부분이고요. 지금 위험 요소라고 따지면 라스베거스에 지금 굉장히 최첨단 콘서트장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스피어라고 하는 콘서트장에 17억 달러 규모의 이런 투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한 5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성이 충분하고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면
PEJ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ETF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와 비롯해서 관련해서 ETF로 PEJ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관기업 뉴몬트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위대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네. 사실 이 뉴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이제 들으셨던 그런 금관기업인데요. 세계 최대의 금관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함께 인플레이션 최고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매입을 하고 있고 저희 미주미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금광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해지 수단으로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런즈가 선정한 2021년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종목 많으실 거예요. 올해 과연 이들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이 보일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와 또 오늘 밤 체크해봐야 될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오늘 뭘 볼까요? 네, 일단은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지난주에 78만 건이 나왔고 이번 주 예상은 75만 건인데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오늘은 ISM 서비스 PMI가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 이상이 나와야지 경기 확장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시티가 매도해서 매수를 올린 기업, 바로 그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상당히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실적에 대해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이것까지만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지금 아시겠지만 그 블루 웨이브에 대한 부분들 또 바이든 당선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소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 오늘도 만약에 격화된다 그러면 시장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거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강의 관련된 일정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 안에 들어가시면 강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1월 7일날 파괴적 혁신과 뭐 주식시장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1월 19일에 또 올라가는데 저희가 보름 강의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유료 강의였고 물론 유료 강의도 여기다 올리면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름마다 계속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주미 초이스 오늘의 종목 발굴을 신규 종목으로 추천된 익스피디아 좀 확인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익스피디아에서 예약하세요?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아니면 트리바고에서 예약하세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네, 다 같은 회사입니다. 네. 다 같은 가족이니까요. 어디 가든지 익스피디아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뭐 이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올해 백신을 많이 맞으면 여행수가 늘어나게 저부터 여행할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점점 그 항공 승객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추천가가 133달러인데 목표를 175달러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31%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신규 추천 종목인 익스피디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